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활용을 좀 해보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갭 투자, 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갭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갭은 이제 결국 이제 종가가 이제 시가보다 낮을 때 우리가 갭이 떴다. 그거는 이제 상승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낮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락갭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와 그리고 종가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할 때를 우리가 상승갭 또는 하락갭으로 명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응용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격에 대한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제가 만약에 종가가 뭐 만 원이다. 근데 오늘 1500원이 시작됐다. 그럼 만원과 1500원 사이에는 갭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그럼 그 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반드시 메꾼다는 것이 바로 이 갭 투자, 갭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가 만원에 끝났는데 오늘 시가가 9500원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빠져서 출발했죠. 그러면 그 500원에 대한 부분 자체 또다시 투자 공백이 생깁니다. 그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시간이 지나면 메꾼다는 것이 또 하락갭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상승갭이 뜬다면 이 갭을 이제 메꾼다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 하락갭이 나왔을 때 이런 반등 파동으로 이 갭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승갭이나 하락갭이 이제 생겨난 다음에 곧장 되돌림 파동이 들어오거나 또는 곧장 지지 파동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지나서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이 지나더라도 이런 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뭐 거의 90% 이상은 이런 갭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 또는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갭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공개 방송상에서도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앞서서 이 갭이 크게 뜨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가와 그리고 종가 간에 이런 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이제 움직였던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갭이 형성된 구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21만원과 상단에 있는 238,000원 뭐 24만원 정도 밴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단 자체가 내려왔을 때 21만원 선에 대한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또 한번 같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넓혀 놓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시면요,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단에 대한 갭에 대한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파동이 들어오고, 또 다시 한번 더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돌려내는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런 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번 바닥을 또 다지는 형태가 되면 이제 다중바닥 형태가 되죠. 그렇게 다중바닥 형태를 띄게 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정도는 항상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갭 투자에 대한 변곡, 바로 이제 매매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뭐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덱스터도 오늘 큰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이 덱스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단에 대한 여기 이 자리, 자, 공개방송상에 마찬가지로 했던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갭이 한번 떴고, 거의 1800원이 될 수 있고요. 그 상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갭이 한번 떴어요. 상단에서 이제 11600원, 요 사이에 갭이 뜨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가가 8분에 떠서 시작하면서 갭이 한번 형성되어버렸는데, 자,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도 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그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난 다음에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금 현재 24% 가까이가 또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갭을 이용해서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부분으로 공략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뭐 한전산업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스트소프트 또는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갭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하락 갭이 떴을 때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효성이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이라는 기업도 딱 보면 여기에 갭이 한번 크게 뜨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자, 시가 자체 이제 종가가 84,300원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 그 밑에 이제 시가가 8100원에 형성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도 이제 갭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갭에 대한 부분이 자, 요렇게 이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만을 83,600원까지가 상당한 갭이 형성됐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종가를 따져서 한번 본다면 84,300원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84,000원 밴드에 대한 갭이 이렇게 떠 있는 구간인데요. 이 갭을 중심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메꾸는 반등 파동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는 8만원은 84,000원 밴드까지 반등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되돌림 파동으로 돌려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에 대한 단기 고점을 형성하려는 그 가격은 얼마가 될 수 있느냐. 그 가격대가 바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면 자, 딱 그 자리가 현재 단기적인 부분에서 꼭지로 형성될 수 있는, 단기 고점 형성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갭이라는 부분이 뜨고 난 다음에 여러 번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나면 갭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여러 번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갭 자체를 뚫고 강한 시세가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도 이런 효성 같은 경우에도 이 8만원 밴드, 84,000원 밴드에 대해서 갭이 한 번,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두 번, 세 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난다.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지권력으로 지지를 밟고 돌려내는 강한 시세가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공략했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도 자, 상당히 어려운 차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앞서서 봤던 대로 이 갭에 대한 부분,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 113,000원 밴드에 대해서 지금 갭이 뜨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난 다음 이 자리를 쳐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권적으로 삼고 추세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자,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갭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 부분 이제 투자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뭐 신고가에 대한 변수라든지 또는 매집 가격 전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료가 노출됐는지 여부를 좀 더 얹혀본다면 승률이 훨씬 더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화 과정도 좀 더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또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눌림목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강부자 방송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국경제TV 목요일 밤 9시에 저 혼자 단독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케어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자, 이 프로그램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료로 또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바로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분씩을 추첨을 해서 좋아요 100당 한 명씩 7월 30일 영상부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지난주 7월 23일부터 한 주간 했던 영상에 대해 제가 치킨 쿠폰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2차로 또 진행을 하니까 100당 친필 사인책, 제가 직접 기술한 책 한 권씩을 보내드리고 200단위당은 치킨 쿠폰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드리는 혜택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